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우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몰카와 언급한 사련의 인터뷰가 비공개된 이유입니다. 몰카 탐지기를 갖고 다닌다고 밝혀 화제가 됐던 그룹 AOA 멤버 사련의 동영상이 돌연 비공개로 전환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련은 보그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평소 들고 다니는 소지품을 소개했는데요. 그중 지갑 속에 넣어둔 몰카 감지카드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련은 드라마 촬영을 하다 보면 지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모텔이나 호텔에서 지내기 때문에 몰카 감지카드를 쓴다고 밝혔습니다. 이 몰카 감지카드를 대고 사진을 찍으면 몰카가 설치된 곳이 반짝거리며 표시가 난다고 하네요. 하지만 해당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는데요. 보그코리아 측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아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AOA 전 멤버 권민아의 폭로 때문이라는 추측이 불거졌습니다. 권민아는 지난해 7월 AOA 활동 당시 리더였던 지민의 괴롭힘으로 팀을 탈퇴했으며 서련은 방관자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서련의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되던 날에도 과거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사과를 받았다. 나의 유일한 가해자는 지민뿐이다. 사과나 인정이 아직 없었다며 불화와 괴롭힘을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권민아의 폭로 후 지민은 AOA를 탈퇴했고 AOA 역시 사실상 해체했으나 서련은 연기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련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차가운데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서련을 인터뷰했던 보그 측은 뒤늦게 여론을 의식해 서련 영상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 언급해 역풍을 맞은 권민아입니다. 중학생 시절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백했던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민아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날린 현재 권민아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권민아의 선을 넘은 발언은 동정 여론까지 쉽게 만들었는데요. 권민아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저격하며 가족 및 친구, 병원의 도움을 받으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권민아는 논란을 의식한 듯 라이브 방송을 켜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이야기해 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권민아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당한 피해를 폭로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자신을 괴롭힌 지민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권민아는 앞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 것이라며 폭로전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11년 동거한 소속사 대표와 결혼을 밝힌 김연자입니다. 가수 김연자가 11년째 열애 중인 남자친구와의 결혼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연자와 남자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만나 50년이 넘는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김연자의 연인은 현재 소속사 대표로 김연자가 힘들었던 시절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김연자는 여전히 설레고 풋풋한 연애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연예계 대표 애주가인 김연자와 달리 그의 연인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뒷풀이 자리에서 김연자가 조금 취했다 싶으면 바로 데리고 나갈 정도로 듬직한 남자친구이자 대표라고 하네요. 두 사람은 10년째 동거 중인데요. 2013년부터 같이 살고 있는 김연자와 그의 연인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스케줄로 인해 계속 미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결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 가을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